저희 박물관에서는 기증자에 대한 어떤 예우와 홍보 차원에서 기증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개최되고 있는 전시는 2013년 4월 23일부터 2014년 4월 21일까지 양질의 김 기증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앙드레 김 선생님이 평소 좋아하셨던 흰색과 그리고 그분의 앙드레 김 문장을 이용해서 전시 구성을 꾸몄습니다. 전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1부에서는 그분의 이제 작업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앙드레 김 선생님의 그 작업실은 그분의 어떤 작품 스케치라든지 그분의 활동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생님이 항상 평소에 입고 다녔던 흰색 셔츠와 바지와 함께 전시되어 있어서 그분의 어떤 그 활동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어떤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그런 드레스 위주로 전시를 꾸몄습니다.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성성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화려한 드레스 부분과 그리고 한국의 의상을 재해석한 옷들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레스 가운데서 선생님의 가장 큰 특징은 꽃 문양을 사용해서 굉장히 여성스러운 특징을 가진 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꽃 문양들을 어떤 자수라든지 그런 좀 텍스처가 있는 그런 부분을 차용을 해서 독특하면서도 여성성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그런 드레스를 많이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전통 왕실 의상을 재해석을 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한국 전통 문양 가운데서 용이라든지 사슴 그리고 흉배 문양을 많이 활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러한 전통적인 문양과 벨벳이라든지 또는 오간자 같은 서양의 직물들을 같이 혼합을 해서 동양적인 느낌이 나면서도 어떤 현대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그 앙드레 김 선생님의 그런 웨딩드레스를 전시를 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그 선생님의 패션쇼에서도 항상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빠질 수 없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흰색의 그런 웨딩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앙드레 김 선생님이 2012년에 작업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아틀리에에서 재창조한 그런 드레스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남녀 간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웨딩 드레스와 남자의 턱시도를 통해서 어떤 순수한 사랑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4부에서는 앞에의 어떤 화려한 옷들과는 달리 일상에서 자주 입을 수 있는 그런 그 일상복 위주로 전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쉽게 저희가 입을 수 있는 어떤 수트라든지 원피스 그런 걸 위주로 전시를 했습니다. 일상복이지만 그래도 앙드레 선생님의 어떤 그런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꽃 문양이라든지 그리고 앙드레 김 선생님의 그런 마크를 옷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일상복이지만 그 앙드레 김 선생의 어떤 작품과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옷들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션쇼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앙드레 김의 작품을 함께 보시면서 이런 패션쇼 영상을 같이 보시면 그 더욱더 다양한 작품 세계를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앙드레 김 선생님의 그 다양한 작품 세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